자, 이제 놀쇼로 가보도록 합니다. 놀쇼는 서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이기도 하고요. 선셋비치가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 유명한 서퍼의 사망 기사가 났고요. 그리고 놀쇼는 파도가 위험해서 저렇게 가드들이 사람을 구조해 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와이키키하고 비교했을 때 파도가 되게 다르죠? 노쇼는 12월부터 1월, 2월까지 파도가 정말 높은데요. 그때는 전 세계적인 서핑 대회가 노쇼에서 열리곤 합니다. 노쇼에서 서핑하는 것을 꿈꾸며 한번 감상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